내장 마감까지도 이 막판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양시장은 강한 상승으로 오늘장은 긴 양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고점 부근의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금요일장 이렇게 또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는 시장 분위기여서 주말은 조금은 편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2.32% 반등하면서 2368.11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이틀 동안 약 100포인트 정도 빠졌거든요. 오늘장 50포인트 이상의 되돌림을 나타내면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만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대기하고 있고요. 주요 이동평균선 5일 2평선 회복이 될 것 같네요. 종가 기준으로 5일 2평선 위에서 오늘장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이 이틀 동안 급격히 하락했죠. 낙폭이 상당히 깊었는데 빠르게 빠지고 또 그만큼 빠르게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코스닥은 어제 밀린 만큼 오늘장 회복이 될 예정인데요. 어제 4.36% 32포인트 정도 내줬죠. 현재 동시효과 구간 5%까지 상승 탄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5포인트의 되돌리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 750선 딱 맞춰놓으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반등해 보이기는 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일 2평선 회복이 약간은 아슬아슬한데요. 종가 상황 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양시장 나란히 고가 부근에서의 거래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뭔가 좀 닥치면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벼랑 끝에 가면은 초인적인 힘이 막 살아난다라고 하던데 코스닥도 이 700선 그 흐름 거의 뭐 절벽까지 가니까 이런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5% 정도의 강한 탄력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목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중소형주들의 반등 탄력 눈길을 끌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의 반격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세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오늘 양시장을 합해서는 약 2,200여 개 정도가 상승불을 켜면서 거래 마칠 것 같고요. 하락 종목은 100여 개 약간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 총 3종목입니다. 실리콘2, 모아데이터, 그리고 컬러레이 이렇게 총 3종목 있는데요. 개별주입니다. 실리콘2는 이 무증 관련해서 검토한다라는 소식에 지금 주식 소각 결정이 발표가 됐네요. 이 종목은 얼마 전에도 무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들썩였는데 주식 소각 결정 37억 정도 소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컬러레이 같은 경우는 3자 배정 유증으로 자금 유치 성공을 하면서 이 소식에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아데이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은 다 오르니까요. 좀 밀리는 종목군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강세 움직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던 사료 비료 쪽이 약간은 좀 꺾여있다라는 점, 이 부분 특징으로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현대사료도 그렇고 그리고 한인사료라든지 뭐 미래생명자원 이런 곡물사료 관련된 종목,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 올랐던 종목은 또 약간은 꺾여있는 모습.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24일 금요일장 거래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마쳐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까지 좀 밀렸다고 하면 아마 주말 내내 좀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뭔가 조금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볼 수 있는 오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또 6월 마지막 주기 때문에 더욱더 든든히 준비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소외되지 않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반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유인즉슨 저가 매수세 유입됐다. 그리고 미국 증시 올랐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미국의 국채금리가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 조정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의 호재가 됐다라는 해석들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실까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그동안에 일본 증시 사실 조정받은 것도 별로 없었고요. 반등 움직임에는 또 동참을 해주네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 1.23% 반등으로 26,491.97엔에 오늘 장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300엔 정도 되돌리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일본 증시는
앞서서도 25,500엔 선이 직전 저점이었는데 여기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도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낸 이후에 현재 26,000엔 선 넘어서서 반등 움직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저가 매수세 유입이다. 미 증시 올라서다. 대체로 현재 언론들도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크게 차트 놓고 보시더라도 요즘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국 증시인데요. 보시면은 1%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353.81포인트 정도 선 나타내면서 중국 증시는 지금 뭐 길게 차트를 놓고 보셔도 장기 이평선 훼손하지 않는 분위기 내에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참고로 직전 고점이 한 3,700선 라인대인데 이 부근을 향해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심천 쪽도 오릅니다. 1.3%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야간 선물도 현재 플러스권 일제히 오릅니다. 일본, 중국 야간 선물할 것 없이 우리 증시도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았고요. 플러스권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환율도 1,300원 선을 넘어선 이후에 오늘장에서 주춤하는 모습으로 역시나 다소 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완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원달러 환율 종가 보시면은요. 3원 60전 하락입니다. 그래서 1,298원 2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장에서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한 6원 정도 됐고요.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은 약간은 밀린 채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좀 전환되면서 1,300원에서 저항을 받나? 이제는 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요.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그동안 너무 많이 내리기도 했고요. 게다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완화적인 발언에 힘입어서 자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도 코스닥도 분명한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장의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사흘 만에 강세로 돌리면서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2.26% 분명하게 뚜렷한 상승이었죠. 이렇게 올랐고 포인트로도 50포인트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거래 대금은 8조 원이 조금 넘게 집계가 됐고요. 2370포인트에 다가섰죠. 2366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쭉 올리는 흐름 계속 확인이 됐죠. 그러다가 정오를 기점으로 해서 잠시 주춤하더니 2시 구간쯤부터는 한 차례 조금 더 올렸습니다. 결국 2370에 다가서면서 이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역시 좀 매일 팔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조금 더 매도폭을 줄였고요. 역시나 어제처럼 오늘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기관 쪽에서 무려 6,400억 원 정도 뚜렷하게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외국인은 350억 원 정도 아직 매도 우위 기록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이 6,200억 원 정도 파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뭐 전 업종이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먼저 보시죠. 의료 정밀인데요. 이쪽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7% 가까운 급등세 연출이 됐죠. 6.97%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흐름이 워낙에 부진했던 의료 정밀이 이렇게 한 차례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 오늘 확인이 됐고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건설 업종이 모처럼 강했죠. 거의 5% 가까운 급등세였습니다. 4.92% 올랐는데 상반기 실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적 전망에 따라서 오늘 코오롱 글로벌 등 건설주들이 워낙에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서비스 업종이죠. 4.28% 올랐습니다. 인터넷 대표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화려하게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 종이목재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쪽에서는 오늘 제재주들의 강세에 따라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또 전기가스도 종이목재와 비슷하게 상승 마감했죠. 4%가 넘게 강세가 나왔는데 역시나 이 전기료 인상폭 10배 확대설 이런 소식에 따라서 한국전력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업종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뭐 대부분 종목이 상승이었고 가운데 LG화학만이 뚜렷하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대부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반도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보시면요. 어제까지 이틀 연속 신저가 만들어내면서 요새 분위기가 상당히 좀 굳어 있었죠. 자, 그런데 6거래일 만에 반등이 기록됐습니다. 전장 대비 1.7% 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58,400원 오늘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어제 신저가 나왔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하루 만에 또 분명한 강세가 나타나면서 1.5% 오름세, 91,6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2차전지로 가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장 상승이 나왔습니다. 1.25% 올리면서 40만 5천원에 마감됐죠. 자, 그런데 그 모회사인 LG화학 이쪽만이 시총 상위에서 상승해서 좀 제외가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1% 내리면서 54만 3천원에서 거래 마쳤죠. 자, 그런데 반면에 또 아래쪽 삼성 SDI 이쪽에는 분명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뭐 최근에 매각설로 화제였던 일진 머트리얼즈와 8조 원대 계약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자, 그러면서 뚜렷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3%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55만원에서 정확히 오늘장 종가가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대적으로 좀 잠잠한 편이었죠. 이쪽은 1%대 오름세, 84만 10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죠. 셀트리온의 유난히 급등세가 오늘 화제를 모았습니다. 셀트리온에서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 임상 3상 이슈가 최근 좀 강하게 반영되는 모습이죠. 자, 어제도 괜찮았지만 오늘 특히나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거의 7% 가까이 크게 오르면서 17만 1500원 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 주들 보시면요. 계속 신저가 깨고 내려가면서 어디가 바닥일까 싶었는데 오늘 좀 강하게 오르면서 시총 순위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네이버가 거의 6% 가까이 급등이었죠. 24만 7,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카카오도 6%가 넘게 6.5% 급등이었습니다. 7만 1,500원에서 이 두 종목 모두 다 급격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플랫폼 규제의 혁신 기대감 덕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2일이었죠. 디지털 플랫폼 관련 자율 규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런 점이 오늘장에 유난히 좀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로 넘어가 보시면요. 현대차 1% 오름세였고요. 기아 0.39% 소폭 상승하는 모습, 77,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 홀딩스가 최근에는 철광석 가격 급락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밀리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6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포스코 홀딩스가 1.7% 오르는 모습, 23만 8천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오늘 위쪽에 보시면 삼성물산 오늘장 상승이었습니다. 2.7% 오르면서 11만 1,500원에 마쳤고요. 은행 대장주인 KB금융도 오늘 2.3% 뚜렷하게 오르면서 4만 9천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 제재주들입니다. 국제 펄프 가격이 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라고 하죠. 올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전쟁 이슈까지 붙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현재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가격이 경신되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재주들의 강세가 나타나는 하루였는데, 자, 보시다시피 무림페이퍼와 무림PMP 윗꼬리를 꽤나 좀 달았지만 그래도 5에서 6%대 강세로 거래 마쳤고요. 신풍제지부터 국일제지, 한창제지와 대형 포장까지 적어도 6에서 8%대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종목인 한국패키지 같은 종목은 이렇게 고점 대비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2%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로 우크라 재건주들 보시죠. 유럽연합 정상들이 최근 회의를 열 예정이죠. 90억 유로 규모의 우크라이나 금융 지원안을 최종 확정 지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 재건주로 언급되는 특히 건설기계 쪽으로 강한 모습이었죠. 해인 같은 종목이 10% 넘게 급등이었고요.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다스코 같은 종목도 강세, 대창 단조도 5% 넘게 올랐습니다. 아무튼 넘는 급등세 연출이 됐고요. 흥국 같은 종목도 5.7% 오름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도 보실 텐데 러시아의 가스 공급 축소로 유럽 에너지 공급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국내 에너지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는데 특히 독일 쪽에서 가스 비상 공급 계획 경보를 상향했다. 이런 소식이 화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가스를 필두로 그동안 자주거로 냈던 에너지 관련주들 오늘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조금은 휘청이는 모습이었죠. 대성에너지 윗골이 좀 길게 달았고요. 8% 올랐습니다. SK가스 7%대 강세, SH에너지화학도 윗골이 좀 달면서 4% 오름세로 거래 마쳤고요. 이 밖에 GSE나 GS에너지 그리고 중앙에너지비스 같은 코스닥의 종목들이 6%대 올랐고 한국석유나 흥부석유 같은 종목도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도 사흘 만에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무려 5%대 급등이었죠. 포인트로 35포인트가 올랐고요. 거래 대금은 그런데 6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종가상으로 750포인트 확인됐습니다. 자, 분봉톡에서 보시면 뭐 거래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장 초반부터 빠르게 올리면서 고점을 계속 높여오는 흐름이었고 오후장 들어선 다만 조금 횡보하다가 장 막판 들어서 한 차례 더 올렸죠. 결국 고점 부근인 75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보시면 오늘 외국인도 기관도 모두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 자, 외국인이 3,800억 원 정도 강한 매수세에 나타났고요. 기관 쪽에서 1,300억 원 정도 사들였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5,1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면요. 모조리 강세였습니다. 일단은 잘 버텨주나 싶다가 어제장이 무너졌던 2차전지 다시 강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양극재 종목이죠. 에코프로 BM 5% 올랐고요. LNF는 무려 8%대의 급등세로 내려갔던 폭을 다시 좀 되돌려놨고 전해질 종목인 천보도 8% 가까이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셀트리온 형제들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인해서 역시나 강했죠.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의 10% 가까이 급등세에 나타났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6.7%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HLB. HLB는 사흘 만에 다시 강세가 나타났죠.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5.6% 오르면서 33,6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알테오젠 2.5% 오늘장에 강세 나타나면서 63,7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들로 옮겨가 보시면요. 오늘 전반적인 게임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부터 보시죠. 증권가의 호평 속에 사흘 만에 반등세 이뤄냈습니다. 5.78% 뚜렷하게 오르면서 5만원에 근접이 됐고요. 신작 아마무스매의 성과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펄어비스도 오늘 올랐습니다. 이쪽 6.7% 급격한 상승세 연출이 됐고요. 아래쪽에 위메이드도 보시면 위메이드는 더 크게 올랐습니다. 거의 뭐 10% 가까이 오름세 나타났죠. 어저께 급락이었는데 미르엠의 출시 하루 만에 인기순위 상위권에 올랐다라는 점이 이런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는 모습 급격하게 상승이 나타나면서 오늘장 위메이드의 반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리노공업은 비수기 이 진입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나서부터 연일 신저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자, 오늘 오름세긴 하지만 상승폭이 좀 미미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1%대 오름세 132,300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죠. 우려감은 크게 가시지는 않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 역시 아주 강한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CJ E&M이 1.2% 올랐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더 상승폭이 컸죠. 2.8% 오르면서 65,0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주들 보시죠. 신한금융투자 이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올해가 2차 원자력 붐의 초입기라는 판단입니다.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불이 붙으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원전 관련주들의 강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자,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주들 강세가 나타났고 특히 코스닥에서 BHI 같은 종목이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윗골이 조금 달았지만 그래도 8% 가까이 들어올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G2파워 같은 종목도 덩달아 강세 나타났죠. 거래소 쪽에서는 한신기계 장 막판에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바짝 붙였네요. 10% 가까이 종가상으로 크게 오르면서 9,97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한정기술과 우진도 강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코스닥의 티플렉스와 오르비텍, 보성파워텍 같은 종목도 장 막판에 조금 더 탄력 붙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CBDC 관련주들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디지털 달러 발행과 규제에 또 적극 참여하겠다. 바로 이런 의사를 내비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외신 기사에 따라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K사인 8% 넘게 올랐죠. 그리고 한국전자금융부터 한네트, 로지치스와 KCT까지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 나타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